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죠. 역시 MAR, 그래서 MBR, 그 다음에 PC. 자, 이렇게 주기억장치가 있고 주기억장치에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add A,B 해서 여기를 지적해내면 얘를 통해서 이를 집어넣죠. 요 형태, 요 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형식을 우리가 명령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령어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걸 받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있겠죠. 이 명령어 형식은 어떤 거냐. 우리가 요건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오퍼 랜드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연산자, 더해라, 명령, 액션을 지시하는 그런 명령이죠. 뭔가 동작을 일으키는 명령이고, 이건 어디라고 했어요? A라는 기억장소와 B라는 기억장소를 데이터를 3과 4면 이걸 가져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보죠.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는 연산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연산자. 여기는 피연산자지. 자, 의미상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A 플러스 B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말해서 3 플러스 4가 되는 개념이죠. A와 B는 그 3과 4를 기억하고 있는 공간, 즉 기억장소, 변수라는 의미고 얘는 피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얘를? Operand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Operation.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요거의 명령으로 해서 이걸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을 하시오. A와 B를. 우리가 이제 영어하고 한글과하고 이제 어순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3과 4를 더해라. 동사가 나중에 나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더해라.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해라 AB. 더하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위. 행위. 동작. 지시. 행위와 동작과 지시를 당하는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이렇게 생겼겠죠. 어차피 이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 둘, 넷, 여섯, 일곱 비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곱 비트라고 가정하는 명령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게 한 비트였으면 1 아니면 0이잖아요. 자, 만약 한 비트였다고 합시다. 한 비트. 오퍼랜드가 한 비트였다. 이거지. 이거밖에 없지. 응? 0 아니면 1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명. 이건 너, 이거 0은 저기 덧셈 명령이다. 이건 뺄셈 명령 이렇게 줄 수 있잖아. 두 비트면 어때? 이건 1비트니까. 만약 두 비트면 어떻게 될까요? 두 비트다. 그러면 00011011 이게 이제 add 명령으로 쳐주고 이거를 sub 명령 빼기 이거를 물 곱하기 이거를 div 나누기로 명령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비트죠. 그러니까 명령어 형식을 나타내는 앞에 부분 즉 연산자 오퍼레이션 다른 말 OP코드라고도 했죠. OP코드도 기억해야 돼. OP코드. 이 OP코드라는 것은 명령어 개수와 비트수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비트수가 만약에 7비트면, 1비트면 두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고, 2비트면 네 가지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3비트면 여덟 가지 명령을 만들 수 있고, 쭉쭉쭉 해서 2의 7승이면 128가지의 명령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명령어 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앞에 비트는 OP코드, 오퍼레이션, 동작을 지시하는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비트수와 그 명령어 개수와 같은 거죠. 관련이 있는 거죠.
비트수가 2비트면 4개의 명령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이 7비트면 128개. 만약에 10비트면 이에 10승해서 1024개의 명령어를 가질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도 여러 가지 명령 신호를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는 해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IR로 와서 해독을 하겠죠. 아, 이 해독이 연결된 명령을 찾아가 보면 여기는 add라는 명령, 서브라는 명령, 뮬이라는 명령들이 쭉 동작할 수 있게끔 선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 명령의 개수가 만약에 128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add라고 하는 이 명령어 비트, 즉 operation, OP 코드의 비트 수는 몇 개가 됐다는 얘기야? 127비트가 있어야 128개의 명령을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산해라, 덧셈해라, 동작을 지시하고 입출력을 지시하는 것들은 다 OP 코드, 즉 operation과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퍼랜드라고 하는 이 대상은 뭐가 될까요?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네 덩어리다. 네 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워드라고 얘기했죠, 워드. 한 번에 퍼더 올릴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즉, MBR의 길이와 같아요. 그러면 네 덩어리다 그러면 얘가 즉 여기를 가리켜야 되잖아. 그죠? 아니 A를 가져와야 되고 B를 가져와야 되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걸 나눠 쓰겠죠. 이렇게 해서 A하고 B가 되겠죠.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A의 길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요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00011011이니까 두 비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비트야. 그 다음 여기가 2비트야. 여기 2비트야. 여기는 명령어 몇 개? 128개의 명령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오퍼런드라고 하는 게 A와 B니까 00011011 중에 00011011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가져온다 그러면 요걸 써줘야 10을 써줘야 되고 B를 가져오면 12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7개 비트 중에 얘가 A라는 명령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A와 B를 가져오니까 A와 B를 찾아가서 그 안에 내용들을 밸류 값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량이 4개잖아, 4개. 그러면 그 용량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 오퍼랜드의 길이가 이렇게 정확히 세분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오퍼랜드의 길이가 지정을 해주면 그거는 뭐와 관련이 된다? 바로 이 메모리 용량과 관련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네 덩어리면 여기 2비트면 돼. 자, 이거는 우리는 투 주소 방식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냥 기본은 우리가 원 주소라고 보거든요. add. 그래서 A라고 하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 주소. 그러면 A의 내용을 가져다가 어디랑 연산을 하죠, 항상? 있었잖아요. ACC, accumulator. 여기 있는 데이터와 A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놈과 이놈을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맞잖아. 그죠? 이걸 기본으로 하니까, 요거는 OP 코드, 오퍼레이션, 여기는 오퍼랜드. 요 비트수는 뭐와 같다? 요 메모리 용량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7비트다 그러면 이 메모리 덩어리 몇 개를 지적할 수 있어? 128개. 맞습니까? 128덩어리란 얘기지. 128덩어리를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덩어리가 아니라. 이에 7비트는 128가지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8가지의 종류의 위치를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바이트가 되든, 이게 두 바이트가 되든, 네 바이트가 되든, 그것이 한 덩어리 기준이라고 하면, 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용량, 컴퓨터 성능에 따라 이게 한 비트가 한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두 바이트가 될 수 있고, 네 바이트가 될 수 있다고. 두 바이트가 되든 네 바이트가 되든 가리키는 주소는 그 덩어리 위치를 가리키니까, 덩어리 위치를 가리키니까 바로 그 용량과 관련된다. 만약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1 워드가 1 바이트가 1 워드라고 가정을 해보면, 혹은 아무 말이 없다. 이에 7승 7비트 썼다는 뭐야? 이 용량은 128바이트예요. 그죠? 이 용량은. 그냥 요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두 바이트가 1 워드다 가정을 하면 이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7비트였을 때 128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256바이트가 돼야 돼. 그쵸? 용량이. 한 덩어리당 몇 비트니까? 두 바이트니까.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한 워드가 네 바이트다 그러면, 이 워드가. 그러면 주소 부분이 7비트다 그러면 128 덩어리를 가리킬 수 있는 거니까, 128 덩어리에다 네 바이트니까 512 바이트가 되는 거죠. 4, 1은 4. 맞죠? 256. 4 곱하면 4, 1은 4. 맞죠? 요게 520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어 형식은 반드시 뭘로 갖추고 있다? 하나의 OP 코드와 오퍼레이션, 동작을 일으키는 영역과 그 대상, 즉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는 대상. 그로 형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크게 두 덩어리,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지만.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한다? 명령어의 비트는 명령어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용량, 이거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가 되든 오플랜드 하나의 길이는, 비트 수는 뭐와? 메모리 용량의 크기와 관련이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명령어 형식은 오퍼레이션과 연산을 수행하는 대상인 오퍼랜드로 구성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플러스는 오퍼레이션이고 A와 B는 오퍼랜드다. 오퍼랜드는 주격장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특정 위치에 붙여진 이름으로 주석값이며, 플러스는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명령어의 형식, 전달기능, 함수기능 다 뭐예요? 동작을 가리키는 거죠. 명령어에서 이 앞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오퍼레이션 혹은 OP 코드인데, 얘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 얘네들이죠. 뭔가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죠? 주기억장치 위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응? 이건 행위. 행위를 일으키는 대상. A와 B를 전달을 해라. A와 B를 더해라. A와 B를 제어해라. A와 B를 입출력해라. A에 있는 거 출력해라. A에 받아들여라. 입출력 기능이죠. 뭔가 행동하고 지시하고 동작을 일으키는 동사죠. 동사. 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다 뭐다? Operation. OP 코드를 말하는 거고. 이 지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다 주격장치다. 그래서 앞부분의 비트스는 뭘 말하는 거고, 지시자의 명령어의 종류의 개수를, 이거는 비트는 이 메모리의 용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시험 문제는 명령어의 기능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오퍼레이션의 기능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명령어를 개수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면 두 개밖에 없잖아. 한 비트면. 두 비트면 네 개의 명령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림상으로. 5비트가 1비트면 동작은 두 개다. 0이면 move, 이름은 add밖에 정할 수 없죠. 이건 무브야, 이건 애드야.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명령. 그런데 두 비트를 주면 하나는 무브, 하나는 애드, 하나는 서브, 하나는 뭘, 하나는 디버이로 정하니까 네 개 명령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브 00이면 애드 10. 하나 지워야 되겠네. 그렇죠? 무브, 애드, 서브,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지워야 되겠네. 그죠? 종류가 하나, 둘, 셋. 이건 아니죠? 이거 지울게요. 이건 지울게. 물은 없는 걸로 하자. 00, 이건 뭐로? move. 이거는 add. 이거는
서브. 이거는 1, 1은 div로 합시다. 뮤를 지우도록 하자고.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의 명령밖에 줄 수 없다. 다섯 개로 정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정하세요. 자, 그래서 그 OP코드 비트스와 명령어 개수의 관계식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비트를 사용했다. 여기에. 여기가 3비트다.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8개의 명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오퍼랜드 비트스라 그랬어, 이거. 여기가 만약에 12비트다 그러면 덩어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 개수가 2의 12승이니까 4096개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한 덩어리가 뭐 바이트니까 그냥 바이트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한 워드가 4바이트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 해주면 그 바이트, 그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계산되는 거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소 명령어 형식 중에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add 명령하고 a, b가 이건 2주소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0주소가 되는 거고. add a, b. c가 있다는 얘기는 3주소가 되겠죠. 1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add a. 이런 형태가 1주소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배우려고 하나. 오퍼랜드가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자, 그럼 없는 명령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명령.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MAR과 PC, MBR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 명령어가 우리가 이런 것들 형태는 2주소가 되는 거니까 없는 형태의 주소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푸시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푸시와 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 명령.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푸시와 팝은 어떤 거냐면 주기억장치에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가 있죠.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주소는 무조건 뭐와 관련이 된다? 스택 구조와 관련된다. 그래서 스택에서 만약에 푸시를 한다 그러면, 푸시한다 그러면 이 안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뽑아내겠다는 얘기는 뭐가 되고? 팝으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스택이 정해진 겁니다. 다른 영역 A나 B라는 이런 오퍼랜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스택이라는 공간을 정의해놓고 써요. 그러니까 푸시하면 무조건 로 들어가는 거고 팝하면 무조건 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 A 푸시하면 푸시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푸시 지정한 내용들의 데이터가 어디든 지정이 되어 있겠죠. 여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가상의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모음값이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된 값을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푸시는 집어넣는 거고 삽입. 입력이죠. 입력. 그다음에 팝은 거꾸로 뽑아내는 겁니다. 팝은 뽑아내는 거. 출력. 집어넣고, 우리가 옛날에는 못 봤죠. 요즘에 그 택시 기사들 보면, 요즘 그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동전을 막 집어넣잖아요. 동전 이렇게 그냥 접시 같은 그 음료수통에 넣는 분도 있지만, 요렇게 동전통이 생겨가지고, 푹푹 밀어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동전이. 이게 팝, 이런 스택 구조를 말해요. 집어넣으면 푸시,
뽑아내면 팝. 그래서 맨 나중에 있는 놈은 녹스로 거의 안 써. 그러니까 last 나중에 입력한 놈이 first output. LIFO 구조를 갖는 게 바로 스택 구조다. 그래서 영 주소는 무조건 스택 구조를 사용한다.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죠. 오퍼레이션 하나밖에 없다고. 오퍼레이션만 있고 오퍼랜드가 없는 명령어 형식이고 스택 구조에 사용하는 명령어 대부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퍼레이션, 영 오퍼레이션은 무조건 스택 구조를 쓰는 푸시와 팝. 푸시는 스택 자료를 입력하는 명령어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나 기억 장소에서 스택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미리 지정을 해놔요. 이게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기억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무조건 집어넣어라. 그것을 A나 B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오퍼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변적인 게 아니고 그냥 고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무조건 집어넣어. 집어넣어. 푸시 푸시 해. 뽑아내. 팝 팝 팝. 자, 팝은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자, 스택 구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명령에는 푸시와 팝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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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퍼랜드가 하나 있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상 우리가 안 쓰면 변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보통 쓴다. 푸시. 저 C나 A나 B처럼 쓸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으면 A와 B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정의되어 있는 고정된 위치. 이거를 A나 B나 C로 지정을 해놓고 명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변수명을 쓰는 것을 잘 모르니까 지정해 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add.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push. 여기다 C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ush. A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push. B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산명령 나오죠. 덧셈을 하라 이런 얘기는 요 두 개를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덧셈이 되면 요 두 놈이 더해져서 결과값을 T1이라고 한다면 T1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자, 집어넣고 명령을 딱 때렸어. 그러면 바로 두 개 있는 놈을 뽑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뽑아서 B와 A를 덧셈하는 결과를 T1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면 이거죠. C 집어넣고 A 집어넣고 B를 집어넣잖아. 덧셈 명령이 나왔지. 그러면 너 B 나와. 또 C 나와. 덧셈을 해. 그 결과를 T1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집어넣은 거지. 다시 푸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준 거예요? 뮬 알았어요. 뮬. 곱하라는 얘기예요. CT1이죠. 뮬이라는 건 곱셈이니까 너 나와. 푸시. 팝. 팝. T1과 C를 곱해. 그리고 그 값을 다시 T2에다 집어넣어라. 그죠?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다시 팝 J를 뽑아내라니. 이건 이쪽으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1을 뽑아내고 C도 뽑아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뭐 곱하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T2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결국 뭐가 나올까요? T2가 남겠죠. 이제 팝을 했어. 팝. 여기다가 Z라는 기억 장소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결국 뭐죠? A와 B를 더해서 C를 곱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제시라는 곳에 집어넣어라. 이런 연산이 되는 겁니다. 영 주소 방식이죠. 의미상 얘네들은 사실상 없는 거지만 실제로 명령어 내부 구조를 보면 그 지정한 부분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정한 거고 실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지정해 놓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오퍼랜드가 없는 형태의 푸시와 팝 형태의 명령을 우리는 0주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주소 명령어 형식입니다.
명령어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명령이 되어지는 거냐면, MAR, PC, 그 다음에 MBR, IR,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ACC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 add라는 명령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add 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원주소라는 이 방식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계산과 a를 가져와. 간접 연산을 통해서 a를 가져와. 그리고 a와 요 놈을 더해서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add 명령 원주소 방식은 대상이 어떤 거냐? accumulator에 있는 놈하고 지금 A하고 도에서 여기다가 결과를 집어넣는다. 이게 바로 원주소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accumulator를 전담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오퍼랜드가 하나 있다. 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가 대부분이다. 누산기야 이게. accumulator. 거기 사용한 명령은 load, store, add, mule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load 하면 여기 있는 거 일로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 a라는 값, 이 accumulator에 있는 내용을 제거를 하면 즉 accumulator에다가 0을 집어넣고 add 명령을 주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acc 플러스 a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에 있는 내용과 비어있는 내용을 도에서 집어넣는가 accumulator에 그냥 내용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의미니까 load의 개념이죠. 반대로 store의 개념 add, 멸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one operand, one 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로드에 A에 기억된 내용을 ACC에 큰 add, B에 있는 내용을 ACC와 도와서 ACC에 집어넣죠. C에 있는 데이터와 ACC에 있는 기억된 데이터를 곱해서 다시 여기다 항상 계산된 결과는 일로 들어오는 거야. 스토어와 ACC에 기억되는 것을 기억장치 뒤쪽으로 옮겨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뭐, 여기에 만약에 이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있다. 이거 아니죠? 만약에 이 명령어가 아니고, add, a 썼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는 거야, 값이. 뭐,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a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4와 더해서, 다시 일로 집어넣는 거야. 그치? 결과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통해, 여기만 사용하는 겁니다. 원, 주소 방식. 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0 주소는 뭐고? 스택만 사용하는 거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원 주소 방식은 accumulate 데이터를 대상으로 덧셈을 하고, 겁셈을 하고, 스토어하고, 로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accumulate에 기억된다. 그 결과가 반드시 MBR에 기억된다? 틀려. 그 결과가 반드시 메모리에 기억된다? 틀려. CPU 안에 연산장치인 레지스터, 즉 임시 레지스터인 accumulator를 이용한다. 자, add. A, B입니다. 이런 형태. 두 개의 주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볼까요? 자, 컴퓨터 주기억장치에 명령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add A, B죠. 여기가 천번지라고 하면 천번지가 여기를 가리켰을 거고 토스시켜서 얘가 일로 지적을 해주면 이러면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죠? add a, b예요. 자, add 명령을 여기다 위치시키고 자, 이제 먼저 a를 해결을 합니다. a를 가져다가 놓고 이 a값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b를 가져다가 B에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과 도에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죠. 그죠? 그 결과를 어디로? 여기다가 최종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 주소 방식이에요. 자, 명령어 두 개가 들어오면 A와 B를 끌어올립니다. 덧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끌어올려서 먼저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accumulate 갖다 놓고 B
B를 끌어올려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다가 결과를 얻어내고 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뭐가 들어있었는데 3과 4가 있었는데 3과 4를 여기다 끌어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니까 원래 있는 원주소 A라는 기억장소는 원래 값이 없어지고 변하죠. 그러니까 오폴랜드 1, 2라고 한다면 오폴랜드 1 값은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가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있는 형식이고 두 개 오폴랜드 대상으로 연산을 하면 그 결과는 첫 번째 오폴랜드에 기억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이억됨으로 기억되어 있는 오폴랜드 원래 데이터는 잃어버린다가 매우 중요해요.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투주소 방식의 특징입니다. A와 B를 더해서 A에다 기억하니까 A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값은. C와 D를 곱해서 C값에 기억하니까 C와 D를 가져오죠. C와 D. C와 D가 있다 그러면 C와 D를 여기서 뭐야? 멀이죠. 멀. C와 D에 있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C하고 D라고 하죠. 여기가 7하고 8이 있다. 그러면 멀하고 C하고 D가 오겠죠? 여기다 뭘 갖다 놓겠죠? 곱셈 준비하고 처음엔 C를 갖다 놓겠죠? 그 다음에 D를 갖고 오면서 D값과 이거를 계산해서 결과 여기다 집어넣고 그 결과를 어디 집어넣는다? C에다 집어넣는다. 7, 8, 56이라면 여기 56이다. 됐습니까? 무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투 주소를 갖고 투 오퍼랜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앞부분의 그 결과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F에다가 F에 있는 것을 E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소 명령 형식은 어떠냐? 명령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A, B, C. 요 두 개에 대한 계산. A와 B에 들어가 있는 값이 3과 4라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다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은 뭐죠? 명령어가 길다는 거고 세 개를 쓰니까 그 다음에 A와 B와 C, 즉 A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이 없어지는 변경되는 투 어드레스 방식과 다르게 그 결과가 세 번째 들어오니까 원래 값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MAR, PC, 그 다음에 MBR, 그 다음에 IR. 자, 명령어 주기억장치에 add A, B, C가 들어온 거죠. 여기 A와 B와 C의 기억장소가 있고 얘를 1000번지라고 하면 1000번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넘겨주죠. 찾아가서 얘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add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간접 연산을 세 번을 수행하겠네. 그죠? 자, 어쨌든 A라는 값을 3과 4라고 하면 처음에는 A라는 값, 이거를 add로 여기다 옮겨놓고 accumulator에 가서 A값을 여기다 갖다 놓겠죠? 자, B를 가져오면서 B에 들어가 있는 4와 A에 들어가 있는 원래 3과 두 개를 덧셈을 해서 그럼 여기 덧셈을 하면 결과가 A와 플러스 B한 결과, 즉 7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7값을 얼로 이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겠죠. 오플랜드 1, 2 대상으로 연산하면 그 결과는 오플랜드 3이 들어간다. 1, 2, 3에 기억되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된다. 라는 겁니다. 길이가 근거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add도 대치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였을 때는 우리는 3주소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의미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CPU죠. MAR, MBR. 자, 이 CPU 안의 내용은
특별한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관리가 돼요. 그러나 주격장치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렇게 이렇게 분할이 됐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눠졌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로 되어 있을 거고, 거기가 주소가 1, 0부터 1, 2, 3, 4, 5 이렇게 매겨졌을 거예요. 이 MBR을 가져오는 게 한 바이트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바이트일 경우에는, 이게 네, 두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네 바이트가 될 수도 있죠.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워드 길이라고 했고. 자, 그럼 주격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는 아까 우리가 썼을 때 add하고 a, b라고 한다면 이 a는 바로 이 중에 어디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이 a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세어나간 0, 1, 2, 3, 4, 5, 6, 7 쭉 해서 만약에 여기가 354다. 이게 354.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주소, 절대 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기호 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수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는 컴퓨터 안에 있는 기억 장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한다, 게시판을 글을 쓴다, 뭐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는 것은 잠시 이 기억 장소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될 때 그 이름이 바로 변수명이라 그래요. 기호 번지라고 하고 실제 원래 위치 값이 있겠죠. 그것을 절대 번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기호 번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을 잘 10까지 못 세는 어린아이들 유아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영희야, 걔가 영희라는 애가 있어. 영희야 일로 와. 너가 앞으로 쓰는 사물함은 354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1000명 있다. 사물함 번호가 있겠지. 우리가 왜 사우나 가면 목욕탕 가면 번호가 있듯이 자기 개인함에. 그런 것처럼 아이들 유아원에 번호가 있어. 354번이 영희야, 네 번호야. 그럼 얘가 그 다음부터 헷갈려서 힘들어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354번에 있다면 여기다가 사과 그림 하나 그려놓고 354개 쓰면 되지 뭐.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도 쉽게 이게 0일까라는 걸 알 수 있고 354는 0일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컴퓨터 안에 있는 뭐 메모리는 정확한 위치값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주소, 절대 번지 혹은 포인트다 이렇게 포인터. 나중에 C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A처럼 이 영어 이름을 붙여주는 형태가 바로 사과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 프로그램하기 쉽게. 초기에는 프로그램할 때 이 번지를 직접 지정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썼죠. 이승이 아니라 354. 354를 찾아가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다? 바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주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의 주소는 기억장치 위치 값을 의미하며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 주격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고유 위치가 있으며 그 위치를 절대 위치. 프로그램에서는 포인트로 사용된다. A를 30을 하라 그러면 A에다가 30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30이라는 수치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30을 뭐라고 하고 상수라고 하고 변수는 변수라고 하는 거죠. 상수는 변하지 않아. 이 30이 30을 의미하지 40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변수 안에 30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40을 집어넣을 수 있고 50을 집어넣을 수 있고 한 개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공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라며 하는 것은 사과 그림 같아서 기호 번지라고 하는 거고 실제 위치값이 있어요. 16진수 표현하죠. 이건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자료 구조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아니면 직접 가서 보셔도 됩니다. 16진수. 그러니까 2진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일일이 다 쓰기에는 불편하니까 4비트씩 잘라서 표현한 게 16비트예요. 16진수.
2진수를 4비트씩 묶어서 처리한 걸 뭐라고? 16진수. 3비트씩 묶어서 처리하면 8진수. 1비트씩 처리하면 2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비트씩 묶어 처리하는 걸 16진수라고 하고, 보통 시연에서 앞에 0x를 붙이면 16진수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나 그거는 16진수의 의미는 자료구조 때 시언어에서, 시언어는 시언어에 가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우리는 주소지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아, 기억장소에는, 변수에는 기호번지와 절대번지가 존재하는구나. 자, 메모리 이렇게 해놨어요. 한 바이트씩이야. 000, 베이스번지라 그러죠. 쭉 해서 A, B, C, D, E, F가 있네. 무슨 뜻일까요? 0000000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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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미리 한번 써봅시다. 네 비트잖아. 16개. 네 비트는 16개의 다른 종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1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네 비트씩을 뭘로 표현하자? 0. 이거를 1. 이거를 2. 이거를 3. 이거를 4. 이거를 5. 이거를 6. 여기는 7. 이거는 8. 이거는 9. 이거는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10은 10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건 10, 11, 12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6진수로. 우리가 10진수는 9 다음에 10이잖아. 얘는 F 다음에 10이에요. 16진수는. 그래서 16진수를 표현할 땐 앞에 X 이렇게 붙여주죠. 시연해서. 자, 나중에 자료 읽을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진수라고 하면 10, 11, 12, 13, 14, 15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어차피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 똑같은 거고, 12 A고 11 B, C 이렇게. 그러니까 네 비트를 한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네 문자를.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번지고, 한 바이트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한 바이트고요. 변수명 하나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 이름을 A고 절대 주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주소인 26번지다. 206. 16진수로.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메모리는 다 2진수로. 어차피 컴퓨터의 개념이니까 그걸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16진수로 표현한 것뿐이고, 이렇게 실제 위치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프로그래머가 변수를 잡게 따르면 A라는 기억 장소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의미예요. 사과 그림과 300 아까 절대 위치와 그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퍼랜드는 대부분 주기억장치 절대 주소를 갖고 있으며 기억장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 지서 방식의 종류는 다음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즉시와 직접 간접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인데, 자, 이렇게 보죠. 만약에 add라는 명령이 있고, A라고 하자고요. 원 주소 방식이죠? 이렇게. 자, 여기는 operation, op 코드. 이거는 operand죠.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만. 그러면 add 명령을 해서 만약에 그냥 350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350은 뭘까요? 그냥 값이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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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BR 있잖아요. 여기가 ACC가 있죠? 어딘지 알죠? 그럼 여기에 350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과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퍼랜드 자체가 그냥 값이야, 값. 이게 즉시 주소 지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주 기억 장치에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값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주소 지정은 350이다 그러면 350번지를 찾아가는 거야. 여기가 50이 있다 그러면 이게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오퍼레에 있는 값이 실제 값이냐. 실제 값이면 즉시 주소 지정시라는 거고. 거기가 실제로 주기억장치의 번지냐.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50값을 가져다 계산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직접 주소 지정이라고 하는 거고. 간접 주소 지정은 350을 찾아갔더니 50이 있네. 50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114가 있네. 114가 계산을.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지. 간접 주소. 자, 오퍼랜드가 그냥 자체야. 내가 여기가 만약에 500이 있어. 500. 500하고 더하기 350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500하고 350 있잖아. 그러면 850이 되어지는 형태는 뭐라고? 즉시 주소 지정 방식. 350인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50이 있네? 아, 500에다가 실제 50. 이거는 550. 이거는 직접 주소야. 그러니까 350을 가봤더니 이거는 뭐야? 직접 주소야. 그러니까 350 찾아가. 거기에 50. 그러니까 이 350이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간접 주소는 어떻게 돼요? 350을 찾아갔더니 50이 들어가 있네? 50 가봤더니 114가 있네? 500에다가 114를 더해서 660, 614? 간접이라는 거죠. 중간에 뭔가 다른 장,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추가시켜? 이거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이다. 네 가지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주소는 주기억장치 안 가도 돼. 그냥 거기 있는 그 값이야. 직접 주소는 어떻게 된다? 찾아가. 그 값을 찾아가면 거기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값이. 그걸 갖다 계산해. 간접 주소 지정은 가봐. 값이 있거든. 그게 값이 아니고 그것도 주소야.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값이야. 114 갖고 계산해. 이렇게 하시 간접이죠. 그래서 계산을 보면 간접 주소가 가장 느리죠. 계산이. 예,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두 번 가는 그래서 속도를 보면 즉시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직접 그 다음에 간접이 아니라 계산이 더 빠르고 왜 계산을 뭘 쓰니까 다른 특정한 레지스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CPU 안에 어떤 특정 영역을 쓰기 때문에 간접 주소가 가장 느리다. 순서를 배열해라. 즉시 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주소 주기억 장치를 참조하지 않아요. 근데 오퍼랜드 자체가 뭐야? 값이에요. 실제 데이터라고. 오퍼레이션은 놔두고 여기 실제 데이터. 주기억자 레스터나 주소가 아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억자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장치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 설명했을 때 틀린 거 찾는 거죠. 메모리 참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0이에요. 참조 횟수가. 초기치를 부여할 때 보통 쓴다. 레스터의 초기치. 수행 속도는 빠르지만 단점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를 고정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데이터가 항상 똑같은 길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면 1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1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이 길이를 어느 정도는 고정시키고 짜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 왜? 주격장치에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의 다양성 때문에 설계하기가 좀 어렵다. 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변적이지 못하다. 자, 이거 보세요. 25를 더하래. 만약에 더하라. 오큐뮬레이터에 500이 들어가 있다면 25 더해. 이런 얘기야. 525 더해. 이만큼 더해. 500에다. 이만큼 더해. 이만큼 더하니까 이 오퍼랜드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설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길이가 다양하다는 가장 큰 단점. 이게 특징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오퍼랜드가 주소, 주기억장치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주기억장치 접근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접근하지 않으니까 메모리 참조, 주기억장치 참조는 제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길이가 다양하지가 않다. 다양하다. 만약에 이것을 즉시 지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번지가 될 거 아니에요. 번지. 주기억장치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00011011011 4개니까 여기는 2비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얘가 만약에 4바이트다. 그럼 4바이트에 4바이트면 엄청 큰 거죠. 2의 4승이니까 2의 4승 32비트거든요. 한 42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2억 정도의 값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42억 안쪽에 계산. 여기다 수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 어드레스다 그러면 add 명령 주고 여기 2비트만 줘. 00이면 1로 갈 거고 01이면 1로 갈 거고 10이면 1로 갈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값고 계산하라니까. 0이 0도 들어갈 수 있고 1도 들어갈 수 있고 42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2비트를 고정시킬 수 있지만 이게 아니고 실제 여기 값을 집어넣어야 한다면 이 길이를 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주격장치와 관계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직접 직접 주소 지정 다이렉트입니다. 명령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add 명령하고 여기가 만약에 350이다 그러면 이게 값이 아니고 어디로 가? 주기억장치에 350을 찾아가서 여기 50이다 그러면 이 50과 accumulator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위치값이. 이게 직접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원래는. 그러면 이 A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물론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게 A가 350의 위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쓴다. 직접 주소 지정.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억장치가 네 덩어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네 바이트면 42억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을 기억할 수 있잖아. 그리고 고정기로 쓸 수 있고 어? 이게 2바이트면 이게 2비트면 4비트면 8비트면 16비트면 굉장히 확보가 되겠죠. 16비트면 2의 16승이니까 엄청난 수치죠. 10비트만 해보자고. 10비트만. 그럼 이런 덩어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024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억될 수 있는 값들은 최대 42억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직접 주소. 그런데 새로운 메모리를 정착을 시키거나 확장이 되거나 좀 더 늘리고자 할 때는 문제가 좀 생겨. 복잡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접 지정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직접 지정은 실제 데이터가 주기억장치에 존재하더라. 주소 필드의 기억장치 위치값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위치값, 주소, 절대 주소. 색인 인덱스,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주소 필드에 있는 실제. 베이스레스타, 색인레스타 이건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이에요. 네 번째 거. 기억장치 위치를 한 번만 찾아가면 되니까 한 번만 찾아가자. 한 번. 주소 필드 고정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소 필드의 길이가 제약이 없다. 그죠? 길이가 뭐 딱 정해놓으면 문제 안 생긴다. 그러나 확장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는 이 길이가 만약에 10비트야. 10비트였다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10비트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가게. 확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확장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게끔 하자. 50번지를 갔더니 다시 가서 50번지를 찾아가. 거기 있는 값을 쓰는 게 간접 지정이죠. 자, 이거 직접 지정을 했습니다. 100번이다 그러면 1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게 직접 지정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간접이 아니고 직접입니다. 자, 간접 주소 지정은 자, add라는 명령과 함께 여기가 350이 있다. 그러면 직접 주소는 이 자체를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야? ACC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만약 500이다 그러면 이거랑 더해서 그냥 850이 되는 게 즉시 갔더니 352 있어. 거기에 50이 있네? 그걸 계산해서 해주는 50과 500을 곱하는 더하는 건 뭐? 직접. 아니 갔더니 또 있네. 50을 찾아가서 보니까 114가 있네. 114하고 500을 곱해라. 더해라. 이것이 간접 주소죠.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4개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이렇게 4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해주니까 이 길이를 몇 비트로 가져갈 수 있어? 두 비트로 충분히 하죠. 두 비트가 가능하죠. 00, 01, 10, 11. 여기 갔더니 하나, 둘. 여기 갔더니 엄청 많은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융통성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요 지소 길이 짧은 거 가지고 많은 용량을 가리킬 수도 있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변경시키는데 융통성이 굉장히 좋다.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것 뿐이죠. 이렇게 접근하든 이쪽을 접근하든 여기 00, 01, 10, 11이면 네 군데 하나 접근해서 큰 메모를 접근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한 번 더 있다. 주소 필드에 실제 데이터에 있는 위치 값을 기억하고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위치 값을 기억하고 있는 위치. 위치 값을 기억하고 있는 위치. 주소 필드에 있는 실제 데이터 값은 위치 값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위치 또는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게 50이 될 수도 있고 CPU 안에 레지스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만 저런 건 특별한 경우, 레지스터를 쓰는 경우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기억 장소로 접근해야 된다. 주소 필드가 고정되어 있거나 짧은 경우라도 언제든 원하는 위치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느리다는 관점 외에는 이것이 바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10을 찾아갔더니 10에 20이 있네. 20을 갔더니 40이 있네. 실제 데이터는 뭘 써야 돼? 40을 써야 돼. 40. 자, 우리가 배웠던 형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add해서 여기가 350이 있다. 그러면 CPU 안에 ACC가 있다. 500이 있다. 즉시 주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500하고 350을 더해서 85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즉시. 자, 500을 더하는데 즉시가 아니라 직접은 어떻게 돼요? 주기억장치 찾아갔더니 거기가 350번지야. 여기 50이 들어가 있어. 50 갖고 계산해. 550은 직접이죠. 직접. 자, 50을 갔더니 아니야. 50번지 한 번 더 가. 가서 여기가 114야. 그래서 500에다가 114를 더해서 614를 계산하는 게 간접이죠. 자, 계산이라는 것은 접근을 하긴 하는데 여기다 한번 거쳐서 가라 이거야. 거쳐서. 350이 즉 요거예요. 이건 안 해. 한 번만 가. 그런데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358번지로 접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358번지가 70이 있어. 그럼 70을 더하라니까. 그러니까 요 더하는 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스, 레지스타, PC, 여기 PC,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타. 요 세 개 값을 더해서 진행을 하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참조하는 것은 이 PC의 위치와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프로그램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1000번지야, 1000번지. 여기가 맨 마지막에 1150번지라고 합시다.
요 밑에 A라는 기억 장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 여기가 1100 떨어진 곳이 여기가 3바이트라고 하자, 3바이트. 그러면 여기 지금 1000번지가 있다면 1000번지를 쑥 수행하다가 1150이 들어오겠죠? 그럼 1150을 더해서 3이면 여기가 1158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이게 뭐야? 1150이면 여기다 3을 더하면 그 번지가 바로 실제 데이터라는 값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가는 레지스터는 되게 많은데 그 되게 많은 형태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PC가 잘 나오는데 PC에 있는 값을 3이라, 얘가 1000이다 그러면 여기다 1000을 써주면 350에 1000을 더해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153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3을 써줘. 1000번지에서 1000번지. 여기 3 더해. 여기가 얼마였을까요? PC가 만약에 1150이야. 그러면 1150에다가 여기 있는 값을 더해서 해당되는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책을 보죠. 계산을 위한 주소 방식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얘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주소가 되는 거죠. 직접 주소. 그렇죠? 직접 주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값을 계산한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계산한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억장치를 추정할 때 명령어 주소 부분에 특정 레지스터의 기억값을 기억시켜서 그 값을 더해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덱스, 릴레티브, 상대, 베이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상대인데 얘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PC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덱스란 말 나와야 되고 베이스 레지스터란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로 잘 안 돼. 세 가지. 자, 인덱스. 인덱스 레지스터는 실제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데이터만 옮기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를 동시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주로 쓰는 CPU 안에 포인터 위치를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지정할 때 주로 인덱스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 상당한 신속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지정할 때 이 인덱스를 첨가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인덱스 주소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00번지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100번지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레지스터를 참조해. 거긴 1이 있어. 그러면 그걸 더해서 접근을 해. 그럼 이제 인덱스가 2로 바뀌어. 그 다음 102로 바뀌겠고 3으로 바뀌어. 103으로 바뀌겠고 4로 바뀌어. 계속 이렇게 쭉 바뀌면서 이 실제 데이터를 얼른 옮기고 싶을 때 쓰는 그때 쓰는 레지스터, 즉 인덱스를 포함시켜서 덧셈을 해서 계산한다. 이것이 인덱스 지정입니다. 인덱스 지정. 자, 그 다음에 상대의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죠.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의 위치고 다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위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의 거기서부터 이만큼 다음 위치 언제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시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상대 지정이에요. 상대, relative address. 자, 4번을 썼어요. 지금 프로그램 100번지를 수행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떠는 게 실제 데이터다. 얼마나 좋아. 지금 떨어진 거로부터, 지금 수행하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네 번째, 400번째, 4000번째 떨어진 위치가 실제 데이터야. 얼마나 계산하기 편해. 크기도 작고. 이게 만약에 많은 주소를 지정하고 있다면 너무 크잖아, 주소가. 크다고 하면 현재 요 카운트에서 네 번만 옮기면 돼. 계산도 간단해지고 크기도 적기 때문에 유용하다. 중요한 건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게 뭐냐? 상대 지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베이스레이스는 뭐냐? 베이스레이스는 항상 프로그램의 위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올라오죠? 그럼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갖고 있는 게 기준, 베이스레이스라고 해요. 그것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이스레이스가 이래요. 100번지였어? 만약에 100번지 100 하지면 200번지로 점프하라 이런 뜻이고, 만약에 200 써줬다면 200 프로그램 점프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C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100이야. 여기가 200번지야. 여기가 300번지야. 그러면 그걸 점프해서 거기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더 깊이 가봐야 볼지 아프니까 베이스 레이스타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PC, 프로그램 카운터 매우 중요하죠. 요게 주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어디? 계산에 참여한다는 거고, CPU 안에 레지스터를 쓴다는 거고, CPU 안에 PC를 쓰는 게 바로 Relative Address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도 해법이 됩니다.